자, 좀 전에 시합보러 박태현 선수와 같이 함께 온 분이신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 어저께도 북경 왔다가 지금 스파링 하게 됐는데 유명하신 분이니까 좀 배우겠습니다. 맞으면서. 네. 박태현 선수가 그때 또 같이 운동했는데 어때 좀 말씀해 주세요. 원래 이제 원래 이분은 이제 주짓수 브라운 벨트시고 주짓수가 전문이신데 이제 저한테 같이 복싱을 배우고 있거든요. 근데 복싱 생활체육대회도 나가서 우승하시고 복싱을 좀 솔직히 깔끔하게는 못하는데 좀 그래도 터프하게 좀 재밌게 하셔가지고 재밌는 그림 나올 것 같습니다. 예, 박희진 선수, 박희진 이제 그 도전도 받아주셨는데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? 몸이 굉장히 좋으셔서 파이팅 하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역승! 안녕하십니까. 저희는 세계 최초 족발 로봇카페 완미족발입니다. 저희 완미족발은 기존에 먹던 무생채, 새우젓, 쌈장에서 벗어나 18가지 곁들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세계 최초 족발 로봇카페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. 완미족발 많이 사랑해주세요. 족발은 완미족발! 세계 최초 족발 로봇카페. 족발은 완미족발. 시작! 챔피언 도전하실 소감 어떠신가요? 아, 보기에는 좀 후려해가지고 그렇게 펀치가 셀 줄 몰랐는데 펀치세요? 아유, 대단한데 한 번 맞고 아까 좋았잖아요. 박희진 선수, 어떠셨습니까? 아, 그냥 저도 흡족해서가지고 아주 일반이 아니신 거. 생체 시합도 이제 느끼실 거 하니까. 아, 나이가 50대라고? 나이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? 몇 년생이시죠? 아, 운동에서 나이는 의미가 없는데 네. 네, 반 100살입니다. 어유, 대단하십니다. 하여튼 두 분 수고하십니다. 예, 인사 드리십시오.